내 취향이에요. 아니 아까 감사합니다. 제목을 너무 꼬우셨잖아요. 아, Devilzer. 예, 7529님 내가 잘못 들었나? 노래 제목이 밥을 줘예요? 라고 하셨어요. 밥을 줘. 밥을 줘야죠. 남가연 씨. 어, 우리 예삐들이 라이브로 컬투쇼 찢어놨다. 그러니까. 와, 감사합니다. 찢어졌네요. 어쨌든 붙여놓고 가세요. 자, 문자 하나 읽어볼까요? 네, 박소민 님이요. 깨우! 랩 부분 너무 멋져서 계속 따라 연습하고 있는데요. 엄마가 염불하냐고. 못하게 해요. 느낌 있게 랩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너무 멋있더라. 랩하시고. 우진 씨. 사실 랩하는 법이라고 하면 아직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초보가 요 발음 정도만 신경 써도 조금 수준급으로 들릴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지금 오늘 좀 전에 부르신 것 중에 어떤 한 부분을 좀 한번 저희한테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어 내 센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내 눈빛 표정 말투 왜 약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는 뭐 듣지를 못하겠네. 표정과 말투 짧게 해봐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싫진 않다는 말 여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싫진 않다는 말. 하지만 싫진 않다는 말. 하지만 싫진 않다는 말. 아유. 왜 이렇게 이렇게 욕같이 들리는? 아 그래요? 욕 같아요? 싫진 않다는 말. 하지만 싫진 않다는 말. 않다는 말. 여기를 하면은 일단 딜리버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딜리버리가 뭐야? 이 딕션 발음과 전달력. 전달력. 하지만 들었을 때 하지만 싫진 않다는 말 이게 다 들려. 하지만 싫지 않다는 말. 하지만 싫지. 하지만 싫지 않다는 말. 하지만 하지만 하지마. 약간 혓바늘 난 것처럼 혀가 좀 아픈 거죠. 하지만 싫지 않다는 말. 하지만 싫지 않다는 말. 어 잘하시는데요. 하지만 싫지 않다는 말. 치과 갔다 오신 거 아니시죠? 딕션과 플로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느낌입니다. 아 본인의 느낌. 소미 씨. 소미 한번 갈까요? 소미 소미 한번 갈까요? 약간 끝에 여운을 남기더라고요. 하지만 싫진 않다는 말. 잘했어요, 잘했어요. 하지만 싫진 않다는 말. 말 이러시던데. 방금 너무 기대했었나 봐요, 제가.